그래서 간단한 이런 변형경상에 대한 데모를 잠깐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이 바로 메고이 텐 스노우 레퍼드 화면인데요. 맨 처음에 보실 거가 이제 스택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택 부분. 그래서 스택이라는 것은 이런 그 자주 사용하는 폴더를 독에 올려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스택 형태로 보여주는 거를 분류해주는 거가 바로 스택인데요. 보면 이제 도큐멘트라든지 응용 프로그램,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원하는 폴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운로드 폴더 같은 거 이렇게 스택 단위로 보이게 되는데, 이번에 스노우 레퍼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용이 많아서 격자 형태로 된 스택을 스크롤을 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안에 있는 폴더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스택으로 변하고 이렇게 앞뒤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고요. 자, 파인더를 한번 열어보죠. 자, 보시면은 지금 이제 그 아이콘들이 보이는데, 예전에 레퍼드 같은 경우는 아이콘의 최대 크기가 128 곱하기 128이었는데, 이번에 스노우 레퍼드 같은 경우는 최대 512 곱하기 512로 아이콘 사이즈가 늘어나면서 굉장히 디테일한 아이콘을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어떤 여러 가지 그 여러 페이지 된 문서 같은 경우는 아이콘 자체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굉장히 인터랙티브한 아이콘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같은 경우도 아이콘 내에서 자체로 재생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퀵룩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큰 화면을 재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전혀 동영상이 끊기지 않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에는 전체 화면에서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엑스포제를 한번 보실 텐데요. 엑스포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윈도우를 한꺼번에 열었을 때 이런 윈도우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한 그런 기술인데요. 다음과 같이 엑스포제를 딱 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열린 윈도우가 한꺼번에 전체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최소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이렇게 커맨드 키 조합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종류별로 정렬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특정 프로그램에서 열린 윈도우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한번 사파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사파리 클릭하게 되면은 사파리 안에서 열린 윈도우만 이런 식으로 제가 미니마이저 되어 있고요. 최소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스페이스바 누르게 되면 약간 그 퀵룩처럼 화면이 확대되는 기능을 볼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트 움직여서 이렇게 크게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혹 가다가 저희가 어떤 폴더에 있는 파일을 메일에 첨부를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맥OS10에서는 그런 기능을 이제 스프링 폴더 개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도큐멘트 폴더 안에 있는 베케이션 안에, 자, 이 베케이션 JPG라는 파일을 드래그앤드롭 해서 메일 실행된 상태에서 메일에다 올려놓게 되면은 메일 안에 열린 윈도우 3개가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자기가 작성 중인 윈도우에다가 이 파일을 올려놓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좀 올려놓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첨부를, 첨부가 포함된 메일로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프로그램 다 종료하고요. 자, 이번에는 사파리4의 기능인데요. 사파리4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그 자바스크립트보다 훨씬 더 빠른 64비트 자바스크립트를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자바스크립트를 많이 쓰는 프로그램 중, 웹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구글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빨리 자바스크립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사파리4에는 다음과 같이 탑사이트라는 기능이 있어서 자기가 가장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한눈에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편집을 통해서 좀 더 작게 해서 한꺼번에 많은 그 사이트를 보거나 크게 해서 이제 몇 가지 여섯 개 정도의 사이트로 알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방문 기록 검색을 통해서 자기가 방문했던 그 사이트의 내용들을 검색할 수 있는데 검색어를 입력하게 되면은 해당 검색어가 있는 페이지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터링으로.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애플이라고 딱 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애플이라 들어간 글자의 웹페이지만, 그러니까 제가 방문한 사이트 중에서 애플이 들어간 글자가 있는 그 웹페이지를 바로 검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퀵타임 10인데요. 동영상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그 심플한 인터페이스인데, 이 상태에서 제가 마우스 포인트를 밖으로 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깔끔한 화면으로 바뀌게 되고요. 필요한 경우는 전체 화면으로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재생을 하면서 자기가 다듬기 기능, 트림 기능이었는데 그걸 통해서 아주 쉽게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듬기를 선택을 하고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부분만 자기가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듬기를 하고 그러면 다듬기가 됐고 그 다음에 원한 거를 이렇게 아이튠즈를 통해서 공유를 해서 이거를 어떤 디바이스용으로 공유할 것인지를 정해서 인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팟 터치와 아이팟용으로 공유를 하게 되면 이게 자동으로 변환이 돼서 아이튠즈로 바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동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바로 변환이 돼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영상을 아이팟 터치나 아이팟으로 바로 동기화를 시켜서 들고 다니면서 감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퀵타임 10에 추가된 새로운 기능이 뭐가 있냐면 바로 화면 녹음 기능입니다. 이러한 화면 녹음 기능 같은 경우 예전에는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했어야 됐지만 이제는 별도가 아니라 별도 구입이 필요 없고 바로 기본적인 기능으로 화면 녹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단순하게 화면 움직임만 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까지 녹음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교육용 콘텐츠를 만든다거나 그럴 때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새로운 화면 기록을 통해서 한번 해보죠. 자, 화면 기록을 하고 기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열어서 제가 재생을 하고 마우스 포인트를 밖으로 뺐다가 두면은 이런 식으로 컨트롤러가 나타났다 사라지게 되죠. 자, 기록을 중단하고 제가 기록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열어서 재생을 하고 마우스 포인트를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 말소리 마이크 좀 이쪽에서 잘 안 들리긴 했는데 말소리와 함께 모든 내용들이 동영상으로 아주 깔끔하게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이제 기본으로 제공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데모를 마치고요.